제발, 제발. 아,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아우. 솔직히 얘기해봐. 너 그거 제대로 된 투자 맞아? 공부는 제대로 한 거야? 무슨 투자하는데 공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얘들아, 투자를 하는데 공부는 필수지. 위험을 관리하면서 투자하고 싶지 않아? 그게 아니면 도박이잖아. 맞다. 지난 에피소드 2 마지막 엔딩에서 ELS에 잘 투자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었는데 ELS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잖아요. 그런 상품에도 잘 투자할 수 있는 팁이 있나요? 그렇고 말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야. 공부! 공부! ELS는 아주 위험한 상품이야. 위험하면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말까? 아니지. 위험을 통제해야 하지. 자, 위험을 통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 그래, 맞아. 공부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ELS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잖아? 자, 그럼 뭘 봐야 ELS의 위험을 통제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ELS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동성이란 용어랑 상관관계란 용어를 먼저 알아야 돼. 변동성? 상관관계? 저는 이제 그만. 마, 일로 와. 앉아, 앉아, 앉아봐. 내가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알려줄 테니까 와서 앉아봐. 변동성은 가격 움직임의 진폭이라고 이해하면 좋아.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떤 것이 변동성이 크고 어떤 것이 변동성이 작은지 알 수 있겠어?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커요. 그렇지. 이와 같이 움직임이 상하로 크고 작게 움직이는 것을 변동성이라고 이해하면 돼. 그림 두 개가 보이지?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왼쪽은 점점 줄어드니까 변동성이 작아지는 것 같고 오른쪽은 뭐 점점 커지니까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할 것 같아요. 정확해. 이 변동성이 크고 작음은 일종의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고 학교 다닐 때 들어봤을 거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다는 건 변동성이 크면은 ELS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네요. 맞아. 쉽지? 다음은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아, 딸이 이제 여기까지야. 선이야, 이제 너가 해. 그래, 찬호야, 수고했어. 선배님, 상관관계 설명해주세요. 좋아, 한번 가보자. 상관관계는 말이야, 서로 같이 움직이느냐, 각자 따로 움직이냐라고 이해하면 돼. 아, 그렇다면 상관관계가 높다는 건 기초자산이 서로 같이 움직이는 거고 상관관계가 낮다는 건 기초자산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군요. 어? 잘 안 해? 맞아, 정확해. 그렇다면 상관관계가 높은 게 수익률이 유리할까, 낮은 게 유리할까? 아무래도 상관관계가 낮으면 상환 가능성이 낮아질 거니 수익률에 유리하겠죠? 너 신입사원 아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투자하는 경우 ELS는 상환 가능성이 낮아 위험하지만 수익률은 높고 반대로 변동성이 작아졌을 때 투자하는 ELS는 좀 더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ELS에 투자하세요. 오, ELS 장단점도 네가 설명해도 되겠다. 네가 설명할래? 무슨 말씀이세요, 선배님? 자, 이쯤 되면 반 이상은 온 것 같은데 ELS의 장단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찬호야, 네가 생각하기에 ELS의 장점이 뭔 것 같아? 저는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제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3년 만기 상품이지만 6개월마다 상환 기회가 있다는 거는 너무 좋은데요? 그렇지. 제대로 이해했네. 좋아. 4개월, 3개월. 빠르게는 매월 조기 상환을 간직하는 ELS도 있지. 선에는 어떻게 생각해? 스텝다운 형식으로 상환 조건이 점점 완화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만기가 다가올수록 부담이 덜하잖아요. 그렇지. 좋은 포인트야. 또 다른 장점으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반드시 오르지 않아도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상품이라는 거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걸 두고 인더머니 상품이라고 하기도 해.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ELS를 양날의 검이라고 할까? 아무래도 한 번 손해가 나면 좀 치명적이라서 아까 100%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공부했던 상품으로 예를 들어볼게. 마지막 배리어가 70이었지? 만기에 최초 기준가의 70%로 끝난다면 21%의 수익이 나고 69.9%로 끝난다면 마이너스 30.1%의 손실이니 정말 0.1% 차이로 천당과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손실률 말고 또 다른 건? 만기! 정답! 너긴 배리어에 도달하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데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기초자산은 상승 추세라 이대로라면 수익 상환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기가 도래해서 손실 상환이 되는 케이스도 있어. 그러면 당연히 만기를 단 하루라도 연장을 하고 싶어지겠지? 하지만 이건 절대 불가능해.
왜냐면 ELS는 사전에 약속한 조건으로 손익이 결정되는 상품이기 때문이지. 알겠지? 오늘 ELS가 어떤 점이 위험하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봤잖아? 그동안 내 경험을 바탕으로 ELS가 잘 투자하는 팁을 알려주면 꾸준함이야. 꾸준함. 그래, 꾸준함.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스텝다운형 ELS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 활용해서 꾸준히 투자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야. 얘들아, 이 정도면 됐어. ELS도 중요하지만 사회생활도 배워야지. 한잔하러 가자. 빨리 가자. 얼른 가자. 우리끼리 가자. 다음 편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나는! 야, 돈 나! 나!